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8일 새벽 4시 58분입니다. 어제 오늘 조갑제 TV 황영웅 관련 동영상에 올라온 댓글 편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의 방송 제목이 제 눈에 확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이제 황영웅님 나오셔야 합니다. 제가 70을 바라보는 나이라서 그런지 기다리는 힘이 부족한지 요즘은 좀 지쳐간다는 느낌이 문득 들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곡들만 매일매일 듣다 보니 제발 새 노래도 듣고 싶고 또 황영웅 가수의 노래만 듣다 보니 다른 가수 노래는 귀가 따갑고 감정 몰입이 안 되고 시시하게 들려서 음악 방송 자체를 못 듣겠네요. 그것도 괴로워요. 황영웅님, 이제 정면 돌파하세요. 팬들과 함께 밀고 나가요. 시간을 더 끈다고 더 나아질 게 없다고 봅니다. 실력이 있는데 두려울 게 없습니다. 참 글을 잘 쓰셨습니다. 제가 하나도 손을 대지 않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글을 쓰시니까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런 방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 황영웅님 이제 정면 돌파하세요. 팬들과 함께 밀고 나가요. 시간을 더 끈다고 더 나아질 게 없다고 봅니다. 짧은 한 문단에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은 겁니다. 이런 글은 짧지만 참 무거운 글입니다.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을 많이 쓰셔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분은 저 걱정을 해주시네요. 우리 영웅님 복귀가 늦어지면 팬들이 지쳐서 내려놓고 잊혀질까봐 제일 겁이 납니다. 나부터도 조금씩 지쳐져 가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노래도 듣고 하다 보니 다른 노래도 듣고 싶은데 활동을 안 하니 들을 것도 없고 다른 가수들이 활동하는 것 보니 더 속상하고 TV 보는 것도 싫어지다 보니 이제는 짜증이 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하고 똑같네요. 소속사는 뭐 하나요? 팬클럽 회원수도 예전 같지 않고 속도가 많이 느려져서 더 조바심이 납니다. 하루에 몇 번씩 회원수 올라가는 걸 공책에 적어가면서 체크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걱정이 됩니다. 소속사는 이것을 크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각성을 못 느끼나 참으로 애가 탑니다. 선생님 어쩌면 좋을까요? 또 다른 분입니다. 영원한 불사조는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잊혀질 수도 있지요. 이제 용기를 갖고 노래 부르셨으면 합니다. 나 자신은 내가 책임져야지요. 또 다른 분입니다. 침묵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당당하게 직진했으면 합니다. 황영웅님 팬이 4만 명이 되어가고 있어요. 영웅님 능력입니다. 거대한 팬들이 버티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했으면 합니다. 또 다른 분은 다른 시각입니다. 활발하게 하려고 노래 앨범 준비 중일 겁니다. 노래가 있어야 활발히 활동하죠. 수일한 분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정면 돌파해서 부딪힙시다. 만에 하나 잊혀지기 전에 나오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대기자님, 변함없이 들려주는 영상 황영웅 가수가 잊혀질 수도 있다는 제목을 보고 심장이 멈추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로 작곡가님, 선배 가수님, 아무도 말 한마디 도와주는 분이 없군요. 같이 빛날 것인데 세상이 참 야박하군요. 눈물이 납니다. 우리 가수님 꼭 건강하세요. 기도합니다. 기현이란 분입니다. 맨날 남한테 도와달래요. 조갑제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도와주고 계시는데 뭘 얼만큼 더 도와달라는 건가요? 조갑제님이
방송국 찾아다니면서 복귀시켜달라고 하고 기자들 찾아다니면서 나쁜 기사 쓰지 말라고 빌까요? 왜 밥까지 떠먹여달라 하지 그래요? 스스로 일어서야죠.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은 옆에서 아무리 힘 실어줘도 소용없어요. 또 다른 분입니다. 내가 다니는 네일샵, 네일샵입니다. 네일샵에서는 임명웅 가수는 모든 가수 중 원탑이고 불타는 황영웅은 폭력맨이라고 해서 듣고만 있었네요. 다양한 범죄들이 있다고 매체에서 접했다고 해서 말 섞기 싫어 듣기만 했지요. 황영웅이 노래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황영웅 들어 노래를 못 부르게 한다든지 하면은 그게 범죄가 됩니다. 이미 많은 언론사가 황영웅을 다루면서 이미 범죄를 저질러 놓았습니다. 특히 황영웅 문신을 본인 동의 없이 올려놓은 거의 모든 언론사는 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살 빌어야 할 쪽은 황영웅이 아니고 황영웅을 잡기 위해서 엉터리 보도를 한, 그리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를 짓밟은 언론사들이 황영웅에게 살살 빌고 다녀야 합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황영웅과 그 소속사가 이렇게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까 더 발른다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조금 문제적 성격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하게 하는 그런 나쁜 습성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특히 이 먹물 먹은 쪽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답은 이 댓글 아닐까요? 황영웅님 이제 정면 돌파하세요. 팬들과 함께 밀고 나가요. 시간을 더 끈다고 더 나아질 게 없다고 봅니다. 실력이 있는데 두려울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